네, 안녕하세요. 소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에 좀 밀리면서 쉬어가는 구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또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잘 홀딩하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잔파동. 결국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세를 상승하는 추세를 먹는 데 있어서 이런 조정 구간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때 이제 대장주로 볼수 있는 대원 전선이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우리 대한 전선은 견조하게 양봉을 유지하면서 견조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진 매도세가 좀 나왔지만 결국 이 대추세는 걸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는 왜 상승을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HLB 지난주 금요일에 점 하한가를 갔죠. 점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한가 갔다가 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몰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보다 HLB가 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요. 기타 이제 그룹주들도 수급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매수세가 일로 몰리면서 시장 거래 대금을 모두 다 빨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선 관련주나 전력망 관련주가 이대로 끝난 건 결코 아니죠. 당연히. 다만 수급이 또이 안에서 나눠졌습니다. 대한전선하고 오랜만에 LS 에코 또 LS 일렉트릭, LS 그룹주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LS 일렉트릭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나요? 네, 2,200억이 나왔습니다. 오전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2,000억 이상 몰렸고 종가에는 더 당연히 붙겠죠. 2,000억 이상이 붙었다. 또 오랜만에 그동안 많이 좀 눌려 있던 일봉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했던 LS 에코 에너지,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2,000억 몰리면서 수급이 나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몰리는 날이 분명히 오긴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전선 차례는 아니었다.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번갈아가면서 순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꼭 오늘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타를 치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런 날처럼 거래 대금 이때 1조 5천억이 터졌죠? 1.5조. 엄청나게 거래 대금 많이 몰렸습니다. 이런 날이 또 다시 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한전선이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대한전선. 수주잔고 2조 육박했다. 작년에 얼마 나왔죠? 23년도에 3조 6천억이었나요? 매출이? 대략 3조 대 중후반이었는데 이미 수주잔고가 상반기에 2조에 육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2018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쭉쭉쭉 나오고 이를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실적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업계에서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 시장이 24년도에는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인데 13조 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가장 실적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건 HVDC죠. DC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이고 또 최근에 그 해저 케이블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9,900억. 유상 증자도 찍고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동원해서 1공장 준공 중이고 건설하고 있고 2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건데 이 초고압 케이블과 더불어서 해저 케이블 시장 역시 대한전선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2조 8천억을 했네요. 작년에 2조 8천억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2조를 할 전망이니까 벌써 작년 한 해치를 올해 상반기만에 거의 다 해결을 했다. 그 이상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20일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글로벌 전력망 호환기 속 역대급 수주 실적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등 글로벌 경쟁력 기반 대규모 프로젝트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자, 업계에서는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현재 2,350억 달러 수준으로 2030년이 되면 5,300억 달러, 50년 내는 6,000억 달러. 계속 전력망 증가, 전력망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한전선도 해저 케이블 경쟁력을 강화했다 말씀드렸죠. 9,90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면서 플러스 이제 유증까지 하면서 1공장, 2공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주 잔고 확보, 호실적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적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시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분야에 9,400억을 투입하면서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21년도에 호반 건설, 호반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계속 상당히 잘 해내가고 있는데요. 자, HDC 케이블 단계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플러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수혜 확대로 인해서 내용 추출 나오고 포설선을 매입한 지 3개월 만에 선박 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저 뒷부분까지 보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이 결국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 수출입니다. 수출. 최근을 예를 들어볼까요? 삼양식품 관련주가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으로는 답이 없고요. 반드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수출을 잘 해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죠. 잠깐 볼까요? 최근에 좋은데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자, 오늘도 갭상승해서 이런 음식료 관련주가 상한가 가는 거 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맞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전선도 수급이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자, 수출입니다. 수출. 결국 해외로 얼만큼 뻗어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대한전선은 미국,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동서부 주요 도시에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자, 수주 잔고 뭐 4천억 나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집트에서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했고, 또 중동, 입찰 조건이 까다로운 중동에서 쿠웨이트 4,200만 달러. 초고압 전력망 사업의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쭉 보시면 미국, 사우디 등의 돈 많은 나라죠. 이제 남아공 베트남도 있지만 주로 이제 미국하고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목표가 상향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좋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유의미한 박스권을 돌파해내는 흐름을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갭상승해서 좀 밀리고 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다른 테마로 다른 섹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요. 여기서 실망하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우리 큰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이라도 반등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매수매도 타점.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지지하는 18,000원 후반대를 지지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데이트레이딩도 할수 있겠죠. 여기 이제 이탈하면은 짧게 손절하면 되고 추가 상승하면은 급등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사실 손절하기에는 지금 아직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손절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트레이딩 타점 잡는 거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쭉쭉 나오고 자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보내드릴 겁니다. 이 자료에는 그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이제 장기 투자이고요. 이런 구간, 유리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스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이제 영상을 보실 테니까 이제 잘 가지고 계실 텐데 비중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난 비중을 10%밖에 못 샀어.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대세 상승 큰 시세 나오면 10%밖에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 적어도 30%에서 뭐그 이상 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비중 추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은 매도 타점 최종 목표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자료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자, 우리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010-5904에 893 하나번 상단에 나와 있는 여기 전화번호로 구독 아니면 내지는 이렇게 대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료를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로운 내용, 또 구리 관련된 내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대한전선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 잠깐 쉬어갈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지지 않은 이런 날 매수를 해서 다음 거래대금이 터질 때 분할 매도하거나, 아니면 최종 목표가까지 강하게 홀딩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받아보실 분 010-5904-8931번으로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모든 주주님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모두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게 있죠. 우리는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 5월 15일에 구리 선물 가격이 이제 5.1, 여기가 제일 최고점이었거든요. 최고점이었고, 오늘 지금 현재 5.15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빼서 볼게요. 길게 빼서 보면, 최대 기간으로 놓고 보면, 자,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코로나 특수 때, 코로나 특수랑 이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 이때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자재 수급이, 공급이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마구마구 상승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거는 일시적인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고, 실제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거나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로라고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 이 구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산업화 고도화되면서 인프라 구축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이 상승을 했고요. 이때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2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었죠. 4배 올랐습니다. 4배. 지금 휘발유가 1600원인데 4배 오르면 5000원이다. 물론 뭐 유류세 적용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이때 원자재가 이렇게 구리가 8배가 올랐는데, 8배 상승했는데, 이미 이때 신고가를 갱신을 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상승과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 지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엄청나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이 시기를 넘어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앞으로 이런 구리 관련된 이슈랑, 자, 대한전선에 관련된 이슈 계속 추적해서 좋은 내용 있을 때마다 계속 안내를 드릴 거고, 자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중간에 괜히 잘못 내려서 오늘같이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 매도해서, 아, 이거 안 가나 보다,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트레이딩 경험, 트레이딩 영역에서 또 추가적으로 실적과 테마, 실적주로 오르는 건 어떻게 오르는지, 이런 흐름, 또 테마로 오르는 종목들은 어떻게 오르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꽉꽉 채워서 수익률 많이 많이 챙겨가야 됩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어깨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하고 머리를 찍고 오른쪽 어깨까지 확인을 하고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상승 초입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도 계속 기관의 수급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고요.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뿐 아니라 사모펀드, 또 보험, 금융투자까지 계속 물량을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더 신이 나서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또 댓글도 편안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 혹은 우리 모두 힘내자.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들고 있으면 불안해서 이런 부분에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린 함께입니다. 같이, 다 같이 힘내자. 이런 댓글 달아주셔서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좀 다시 알아봤고요. 또 계속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도 수급이나 차트 흐름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그냥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좀 여유 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오래 살게 되는 이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 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자,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흥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의 검색기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자,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스윙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이제 데이트레이딩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스윙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회하는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일단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자,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 놓은 이제 스윙 프로젝트 매매 일지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뭐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섹터 관련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뭐 개별 호재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 종목 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해 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해 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긴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이제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자,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적 신고가 돌파 시 기준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이제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에 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010-5904-8931 하나로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